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트레장입니다. 한번 또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 맞이해가지고 한번 볼 건데 현재 보니까 코스닥이 거의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도 아침에 좀 빠졌다가 오후가 되니까 조금씩 좀 낙폭을 줄여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 0.53% 정도 상승했고 2463.99를 가리키고 있네요. 개인들이 1574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조금 팔고 있습니다. 상위 종목들 쭉 보니까 떨어지는 종목이 LG엔솔이 한 1% 정도 빠지고 있네요. 그리고 삼바가 보합이고 우선주 보합 정도 되고 있고요. 오르는 종목은 우리 삼성전자 본주 힘내고 있습니다. 한 1%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 한 1.9%, LG화학 2.2%, 현대차 0.2%, SDI 2.4%, 네이버 0.2, 기아 0.5, 카카오 0.1, 셀트리온 0.5%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코스닥은 어떠냐? 0.97% 정도 오르고 있고 804.73 가리키고 있고 떨어지는 종목 에코프로비엠 0.6, LNF 0.1, 알테오젠 1.2, 스튜디오 드래곤 0.4% 정도 빠지고 있는데 오르는 종목도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0.98, HLB 5.49. HLB가 강세네요. 카카오 게임즈 0.3, 프라비스 0.5, 셀트리온 제약 0.2, 에코프로 5%. 에코프로가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좋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다행히 보여주고 있고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전에 아시아 주요 증시는 부진한 흐름을 이제 보였고 일본 도쿄 증시 니케이 지수 전 거래일 대비해서 0.55% 내려서 28,039.91에 오전장을 마쳤는데 오전 11시 반 중국 본토 상하이 지수가 0.84% 정도 하락을 하니까 3,200.03에 홍콩 항셀 1.36% 빠져서 19,677.25에 거래 중입니다. 이날 그 하락 출발한 대만 자치안 지수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뉴욕 증시가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는데 아시아 증시에도 부담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그 매파적인 발언, 이 매파적인 발언의 그 여진이 아직 가시지 않은 모양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1% 안팎의 하락세를 연출했어요. 그렇다고 주요 지지선이 붕괴됐고요. 다우는 32,000선을 내줬고 S&P 500 지수, 나스닥 각각 4,000과 12,000선으로 밑으로 추락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 지표도 증시에 짐이 되는데 중국 국가통계국에 보니까 8월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 PMI 49.4P를 기록을 했고 PMI가 50이하면은 경기 위축을 뜻해요. 지난달 이어 두 달째 50 아래로 머물렀는데 니케이스도 그럽니다. 예상을 웃도는 수치였는데 시장은 이를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그런 신호로 받아들였고 투자자의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항셍도 보니까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워렌 버핏의 투자 회사죠. 버크셔 해서웨이 2008년도 초기 투자 이후 처음으로 중국 전기차 제조사 BYD 주식 133만 주를 매각했다는 소식. 그래서 이 회사의 주가가 6% 가까이 이제 곤두박질 칩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6.54% 정도 폭락한 바이두도 5%대 하락세를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상당히 좀 좋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잠시 한번 볼게요. 지금 중국은 현재 1.18% 상해 지수 지금 쭉 빠지고 있고 홍콩 항셍 지금 0.39% 정도 좀 빠지고 있어요. 일본 니케이 0.4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상승하는 거 상승합니다. 참 반가운 일이네요. 현재 환율은 1339.60, 6.4원이나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환율이 조금 많이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삼성전자 59,400원, 3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1% 정도 오르더라고요. 1% 다행히 떨어질 듯 했는데 다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올라서 다행이고 하늘 보니까 한 1% 정도 오르겠는데요. 외국인들이 138만주 정도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나게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삼성전자는 떨어질 때 사줘야지 제맛인 것 같아. 떨어질 때 부지런히 모아주자. 그리고 우선주는 54,800원 정도를 하는 것 같아요. 54,800원 아침에 좀 비리비리 했는데
5만 4천원까지 빠지더니 지금은 5만 4,800원, 한 100원 정도, 100원 전자 모습을 보이고, 제가 볼 때는 한 5만 5천원까지는 잘하면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외국인들 한 6만 8천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이제 약간 좀 상승으로 좀 꺾였어요. 꺾였는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고 많으시죠? 고생 많으시고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교시 영상을 한번 볼까요? 2교시 영상 많은 분들이 뭐 댓글 달아주시고 하는데 잠시 인사를 나누고 저도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항상 뭐 똑같은 분들이라도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항상 늘 부지런한 분들이야. 한 새벽 4시면 기상한다는 우리 삼봉고님. 새벽에 너무 부지런하신 것 같아. 천의당보다 더 부지런한 분이죠. 삼봉고님, 우리 이재 시장님, 그리고 우리 연주님, 그리고 우리 사루비아 언니, 이교시 함께 합니다. 우리 가을님, 늘 부지런하시고, 우리 박옥자, 옥자 언니, 천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봉희 언니,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우리 노개인님 영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심히 꾸준히 댓글 잘 달아주시는 우리 김계숙님 힘들어요. 10년은 힘들어요. 그래 힘들죠. 힘들어요. 10년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서정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힘냅시다. 그리고 우리 허영수님 2교시 참석합니다. 우리 장영숙님 벌써 월말이네요.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인데 저도 빗소리를 들으면서 영상을 좀 올리고 있어요. 우리 BK1983 2교시 밥 먹으면서 출발. 밥은 꼭 드시고 우리 허정호님 파이팅 합시다. 우리 최양수님 감사하고요. 우리 양승현님도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 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새들처럼님도 파이팅 하시고 우리 이영숙님 천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귀포의 주단님 2교시 잘 듣고 갑니다. 서귀포는 날씨 지금 비 오겠죠. 우리 송옥점님 예, 반갑고요. 우리 조전영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명찬님 꾸준하시죠.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우리 새아이맘님 한번 같이 갑시다. 우리 김만희님 늘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안종규님 우리 안종규님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한번 존버로 끝장내봅시다. 우리 참외동생 건강한 밥상이 최고다.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 좋아요. 우리 참외동생 멘탈 좋아 좋아 좋아. 김현숙님 힘냅시다. 응원합니다. 우리 홍의민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현님 꾸주사모 노정방님 박노정님이죠. 영상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대영님 CM립 현재 5:30 조만간 CM립 갑니다. 이대영님 보러 가요. 우리 박성배님 감사합니다. 우리 ABC 예빈튜브님 늘 고마워요. 우리 주식전문가님도 힘내시고 우리 강병원님 꾸주사모 좋아요. 우리 민경희님 건강검진 하러 가야 합니다. 우리 건강하셔야지. 우리 경희 언니 힘내시고. 우리 유진이님, 항상 보면은 그 댓글도 꾸준하게 잘 써주셔요. 우리 유진이님. 난 유진이님이 도대체 얼마나 오래 갈지 상당히 궁금해. 과연 우리 유진이 언니 한 10년 갈지, 1년 갈지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유진이 언니 힘내요. 우리 버리수님 영상 감사하고. 우리 오경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댓글을 일일이 다 보시는 우리 새치미 언니. 새치미 언니. 하여튼, 예쁜 언니예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한번 잘 해가지고, 모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하지 맙시다. 후회할 필요 없어요.